직원들 안녕, JJ입니다. 자, 제가 조금 휴가를 즐겨보고자 베트남에 놀러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며칠 동안 머무를 풀빌라에 왔는데요. 오늘은 그 풀빌라의 시설들을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는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합니다. 가시죠. JJTV 구독 플리즈. 저기에요. 너무 호텔 저기 로비랑 가까워가지고 좀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이 보여야 조금 멋있다. 한 바퀴 더 볼까? 아, 길이 되게 이뻐요. 너무 이뻐. 나 이따 여기서 사진 찍어줘. 찍어야지.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2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놀러 왔어요. 휴가를 가게 됐습니다. 휴가인데 집에서 보내지 않고 해외로 나왔죠. 그래서 일단 로비가 저 건물이고, 그래서 저기서 나오면은 이제 막 앞에 그 분수대 크게 막 이렇게 쫙 있고, 거기서 이제 길이 막 쫙쫙쫙쫙쫙 갈라져서 각자 이제 숙소로 각자 방으로 돌아가는 건데, 근데 가격 얘기 듣고선 이렇게 이쁠 줄은 몰랐어. 여자친구가 예약했거든요. 제가 알아본 데는 조금 더 비쌌었는데 거기보다 오히려 괜찮은, 경제적으로 더 잘 보는 것 같아요. 짜란, 여기가 이제 저희가 며칠 동안 묵을 숙소입니다. 짜란. 들어오자마자 풀빌라잖아요. 풀빌라. 풀빌라가 아니고 풀빌라입니다. 이거 뭐? 수영장이죠. 근데 저희가 수영장이 그렇게 막 큰 사이즈는 아닌데, 둘이서 놀기에는 부족함 없는 사이즈?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한 폭이 한 4m 정도 되는 것 같고, 여기가 잠깐만, 내 키가 180이니까 그러면 여기가 2m 50 정도 되지 않나? 대략적으로. 네,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들어가서 물놀이 즐길 수 있고, 흔들 의자 같은 것도 있거든요. 그리고 얼마 편한가? 오우 씨. 여기는 이렇게 안락하게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막 베트남 풀빌라 막 이런 영상들 많이 찾아보시면 다 되게 까리하고 되게 넓잖아요. 근데 여기는 뭔가 되게 오목조목하게, 오밀조밀하게 소박하면서 되게 뭔가 편하게 안락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공간이 아닌가 싶어요. 들어가 봅시다. 네. 문을 들어가면은 디디디 하고 열리죠. 사실 아까 본 키 이거 안에다 놓고 잠가가지고 다시 타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자, 들어오시면 여기 한번 봅시다. 짜라자짜짠. 와. 짜라자라짜란. 짜라자라짠. 짜잔. 저희 짐을 일단 한쪽에다가 몰아놨고, 보시면은 침대에 이렇게 예쁘게 장식을 해줬어요. 그래서 여기에 뭐 커플들끼리 여행을 오고 뭐 신혼여행도 오고 이러니까, 네, 이런 식으로 예쁘게 또 꾸며줬습니다 침대를. 딱 봐도 진짜로 막 뭔가 되게 막 로맨틱해 보이고 막 사랑이 막 솟아날 것만 같고 막 사랑의 기운이 뿜뿜할 것만 같아? 되게 예뻐요. 예뻐가지고 침대에도 이걸로 이제 커튼을 이제 쳐가지고 살짝 조금 더 안락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그런 것 같습니다. 나도 이거 써. 갓 이거 베트남 그 베트남을 대표하는 전통 모자 뭐 이런 것도 들어있어요. 괜찮으나? 그냥 레알 베트남 사람 이렇게 해서 그럼 이런 거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저희가 막 여러 명이서 놀러 온 게 아니라서 막 방이 많고 이런 데 말고 조금 원룸 형식의 이제 빌라예요.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소파 이렇게 있고, TV, 룸 그림, 인테리어 깔끔하게 되게 정갈하게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한 가지 아쉬운 게 있다면은 이 소리 울리는 걸 안 잡아놨어. 근데 뭐 이건 상관없으니까요. 어차피 여기서 소리 질러도 뭐 저 옆에 들릴 것도 아니고 안 들린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해서 여기는 작은 공간, 그리고 옆에는 이제 뭐 이런 화장도 할 수 있는 뭐 화장대도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보면은 네.
짜잔.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화장실입니다. 화장실. 자, 화장실인데 욕조가 일단 커다란 게 하나 딱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샤워감, 뭐 호텔에서 주는 뭐 그런 것들 다 있고. 아, 그리고 샤워 부스라기보다는 그냥 샤워 칸. 네. 그 정도로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밖에랑 연결되어 있습니다. 화장실이. 그래가지고 수영장에서 놀다가 바로 이제 이거 문 열면은 바로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바로 샤워를 하고 씻고 뭐 그런 게 없죠. 여기는 이제 똥 싸는 데. 똥 싸는 데인데 여기가 문이 이제 아까 봤던 그 저희 거실 공간 쪽, 거실이라고 해야 되나? 그쪽이랑 이제 현관 앞에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리로 나가면은 아까 다시 거기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여기서 똥을 쌌어요. 똥을 싸고 막, 어우, 씨, 아, 하고선 딱 해서, 아, 하고 나왔어. 딱 나온 다음에 상쾌하게 딱, 트인 이런 네, 수영장을 또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연인들끼리 놀러 왔으면은 저기서 이제 한 명 놀고 있고 한 명 똥 마려서 똥 싸우고 해서 나 다 쌌어 이러고 바로 이렇게 인사할 수 있고. 네. 유용하다. 어, 되게 유용한 공간인 것 같습니다. 끝이에요? 여기 시설이 여러분들 여태까지 많이 유튜브에서 보셨을 법한 엄청나게 뭐 비싸고 엄청나게 넓은 그런 럭셔리한 초아의 풀빌라는 아니지만 저희는 베트남 와서 풀빌라에서 놀기보다는 관광을 주로 하고 여기서는 막 하루 이틀 정도 놀고 그냥 편하게 쉴 수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비싼 숙소를 잡지 않았는데도 그래도 이 정도면은 안락하게 편하게 오목조목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일어나서 커튼 이거 쳐져 있으면은 커튼 싹 걷어주고 이러면서 봐주고. 아무튼 그렇습니다. JJ는 휴가를 왔어요. 휴식을 취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며칠 동안 제가 여기서 이제 쉬면서 뭐 야시장도 돌아다닐 거고 여기저기 막 구경하러 돌아다닐 거거든요. 거기서 이제 괜찮고 재밌는 거 있으면은 살짝 영상으로 찍어가지고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잘 쉬다가 잘 놀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봐요. 안녕! 아, 이게 뭐가. 멋있게 뭐 하려고 멋있어.